새끼 둘 보금자리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서운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골짜기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맑은 샘이 곳이 되게 하시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공지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내 안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를 쓰시겠습니다. 만복의 어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며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럼 뭐를 사랑해야 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 아내, 남편을 사랑한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잘못했으면 용서해주고 사랑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나눠주는 것이다. 이것을 생활해야 된다. 생활해. 생활화된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숨을 쉬듯이 그래서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끔 물을 때 탁 얹히잖아요. 요번 좀 얹혀봤는데 그때 기도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을 먹다가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말씀에 딱 얹히면 오 뭐가 문제가 있다 하기가 기분 나쁘고 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증해봐라 믿음이 없으면 버린다 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는데 또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그는 천국 백성이고 그게 탁 마음에 걸려서 잘못한다고 하면 버리면 잘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천국 갈 수 있게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낮추고 심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늘 밖에서 삶을 살 때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지옥 백성이다 생각해. 그런 삶을 자꾸 살아줘야 되지. 교회 오면 그렇게 해야지.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주는데도 뒷고집혀는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아요. 말씀을 주면 그만 아멘하면 되겠는데 그 전능자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인데 꼭 자기 고집대라고. 그런 인간들 옆에는 여러분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 불문율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에게는 죄에게는 오만죄 가지도 서지도 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훈련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이 나를 다 미기 살아도 안 된다. 이 땅에 미기 살아도 지옥 가면 뭐 할 건데. 그 생각을 가지. 그러니까 남편이 하지 말라 해도 환경이 아니면 해야 된다는 이혼하더라도 해야 돼. 맞아 죽어도 해야 된다. 왜?
당신 말 듣고 내가 지옥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 말씀에는 생명을 그려야 된다. 생명을 그려야 된다.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지. 한쪽 부분은 지어주면 안 되는데 어느 부분 잘하는데 어느 부분 못한다. 하나의 부분은 좋는데 사람과 관계가 나쁘다. 그게 다 나쁜 거지. 민수기 보십시오. 다 잘하고 마지막 민수기 25장에서 그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행함하니까 다 죽이잖아요. 다 앞에 통과했습니다. 그럼 착각하지 말아라. 못한 거, 뭐가 하는 게 걸린다. 그게 중요한 것이, 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자, 돌이킬 사람만 앉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 목사님 그렇게 살기가 어렵네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바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속상한 이 평안 길이 묻지인 고대로다 나의 보아를 시가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게 앞서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하고 기록된 말씀 아니면 성경을 상고하는 데만 성경만 설교하는 데만 가게 하시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면 아니오고 예만 있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원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수 게 앞서서 말씀을 전할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전할 수 없으나 특히 입술이 더 둔한 사람입니다. 엊그제 제가 우리 공부하는 목사님 자녀가 왔을 때 일반 말하니까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알아듣겠는데 일반 말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반 말은 잘 못 알아듣더라도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나 하는 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하계심 따라 기록된 말씀이 일하다 전할 때 그 말씀이 영광과 골수를 쫄게 하여 악에서 떠나고 천국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 받는 분들이 똑같이 은혜 되게 하옵소서. 천성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의 복을 더하는 축복 또한 있게 하옵소서. 위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복인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기,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 나에게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진 사람이 많았다는 말씀을 미혹하는 사람이나 미혹된 사람이나 다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기록됐다는 것. 여러분과 내나 내가 여러분의 말씀을 미혹하면 나는 100% 지옥하고 여러분이 미혹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100% 지옥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다시 생각나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했다. 구원받았더라도 멸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멸한 사람이 불행하기도 많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보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않은 자를 멸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믿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끝까지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자, 여기 범죄한 자, 즉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자,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의 법인데 한 자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어떤 자에게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천국감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구속한 하나님의 사랑과 네 옷을 레몬같이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자, 범죄한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돼서 지옥 갔다고 합니다. 다시 16절부터 19절까지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그래요.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나 없나 확증해봐라. 믿음이 없으면 버려온 자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나? 하는 것은 하나?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지. 너무너무 간단한 하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어. 지옥 간다는데 지 고집대로 하는 그럼 예수 뭐 때문에 믿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나한테 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가기 위해서 왔잖아요. 얼마나 제가 하는 메시지가 강합니까? 근데 내 메시지 아니야.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믿지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렸을 때가 무식하다. 난 입술이 둔하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내가 평생에 합니다. 우리 아들, 저 딸이 있지만, 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난 해야 된다. 내가 무식하다, 무식하다. 그래서 내가 천재를 하는데. 왜? 성경을 물어보면 해석을 다 해주니까. 사람이 교만한 거거든요. 이건 내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한다. 말하는 것은 전도식이 아니고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있나 없나 확증해봐라. 믿음이 없으면 버려. 그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 아닙니다. 청구하는 말씀에 딱 말씀 받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있나 없나, 순종 하나 안 하나, 내 자신을 확증해봐.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위하여 살아갈 뿐이다. 즉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다. 행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존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축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다. 지옥 안 가려면. 그런데 구약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간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거에 구름과 바다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다 신령한 반석에서 반석과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강해서 멸망을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구원한 그들입니다. 미기고 입히고 지어주고 보한 그들입니다. 그들이 다수가 멸망된 것은 믿음의 도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만 잘못해도 지옥 갈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망이 있는 죄와 사망이 있지 않는 죄로 나눠지죠.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들으니까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구약의 이 말씀을 듣고 작은 숫자가 천국 들어갔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신약의 법이 훨씬 어렵는데.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율법이란 말과 선지자는 말은 똑같습니다. 왜? 선지자는 율법을 전하기 때문에. 폐하러 온 더 완전케 하러 왔다.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더 어렵다. 나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하러 왔다. 제사법의 율법 빼놓고 교회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율법 빼놓고는 다 어렵다는 거예요. 구약은 피로서 들어갔지만 신약은 예수 피만 믿으면 간다. 그 빼놓고는 훨씬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너의 의가, 여기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지킵니다. 더 나은 율법은 예수께 전하는 율법,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우리는 구약의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믿고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전하는 율법을 듣고 지키면 천국 간다.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말씀은 주님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구약의 말씀보다 주님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 말에 적으니까 오늘 본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본 게 구약의 법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구약의 법을 받고 다수가 멸망되는데 신약의 법이 훨씬 더 어려우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여기 말해.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재미난 말을 합니다. 야,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려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가는 게 지킬 생각했어요?
찍을 생각했냐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또 못 찍인다고 하니까 찍을 생각을 안 했지. 이 말의 뜻이 그 말입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왜? 그때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힘써요? 배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제가 왜 목사를 왜 합니까? 여러분 나한테 왜 왔습니까? 여러분한테 무슨 다른 목사에 비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말도 갱성한 말이죠. 말도 더듬지요. 신방도 안 하지요. 뭐가 하나 여러분 다른 목사보다 낯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른 목사보다 하나 낳는 게 있죠.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 욕심도 없고 뭐 그런 건 나눠놓고 아버지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던 그 하나밖에 더 있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내를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내처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지. 안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다. 좁은 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멸망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거기 넓어 찬연이가 많고 생물이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조해 찬연이가 그렇게 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과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단지 좁을 뿐입니다. 찾는 이가 적을 뿐입니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충만하게 행할 수 있다. 어떤 말씀도 행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다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킨다.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인데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릴 때부터 훈련시킵니까? 어릴 때부터.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총동원하잖아요. 그런 의사 그런 사람들 테레비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그건 뭐 빙상의 일각밖에 안 되죠. 힘을 낸 것은 빙상의 일각밖에 안 돼요. 그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는 공부대로 돈은 돈대로 권력은 권력대로 총동원해가지고 펜볼을 써가지고 그 서울대 들어간다고 천국 들어갑니까? 서울대 들어간다고 지가 잘 삽니까? 확률이 눈보다 많죠. 정정도 받고. 근데 우리는 천국 들어가느냐 영혼이 지옥 들어가느냐 그거죠. 영혼이 행복을 느끼느냐 영혼이 불과 유황불에서 종신토록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냐. 결과가 그것을 믿는다면 누가 순종 안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행할 수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죠. 정신병자 믿음이죠. 아, 헛다는 사람아. 이거는 정신병원에서 쓰는 단어랍니다. 그걸 딱 쓰면 정신병원을 보내야 된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의 믿음이라. 귀신의 자녀죠. 흑암의 자녀죠. 어둠의 자녀들이죠. 죄의 종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버지 말씀, 신앙의 말씀 지킬 수 있겠죠. 단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하는데 왜 못하는데, 거기서 결과가 지옥과 천국 가면 왜 못하는데, 이 땅에 행복까지 합쳐서 부모한테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데 왜 부모한테 인기 드는데 말로 직접 놓고 까보는데. 생각을 해봐요. 주일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렸는데, 돌로 쳐서 지옥 보냈는데 주일 못 지킨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의 차이지.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죠. 그리고 믿어도 나는 믿어요. 예수님 아들 믿는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 믿는다. 그 믿음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 아들 믿는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도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되게 한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 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즉 주님의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구약의 법도 어렵지 않는데도 다수가 멸망됐던데 주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야, 조금만 들어가라. 즉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주님, 자,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순종 안 했다는 아닙니다. 나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느 부분에선 순종하고 어느 부분에 순종 안 했다는 뜻입니다. 순종 아예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자, 집주인입니다. 항상 집주인은 주님입니다. 문을 닫았다는 것은 주님의 집, 천국입니다. 천국의 문을 닫히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이 왜 문을 열어달라고 하냐 합니까? 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 예수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입니다. 나 십일조 내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너 알지 못한다. 주님 내 모린다고요? 아니 성령이 아니면 주님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이블의 신문으로 보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가 하나님도 개짜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도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큰 능력 되겠지 않습니까? 큰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른다고요?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입니다. 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요. 아니 목사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 대가지 않으면 큰 교회를 만들고 전 세계에 교회를 이루 수백 개 세우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모른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모른다 이거. 난 하나님 능력으로 주의 종도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기준 추천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성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그거 맞나요? 왜 그러면 모른다고 했을까? 다시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 정도면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다는 뜻이요 믿음이 많다는 뜻이요 그 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아무나 선지자입니까? 아무나 목사입니까? 여러분 아비와 전도와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다고 14장에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십시오. 26절부터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나 주의 종이 됩니까? 아무나 성도가 됩니까? 성도도 아비와 전도와 자식을 버리라는 데 그래야 하나님의 참 제자, 여기 제자는 천국 가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 하나님 버렸거든 버려야 된다. 재산 따라갈래? 주님 말씀 따라갈래? 부모 따라갈래? 주님 말씀 따라갈래? 형제 따라갈래? 주님 말씀 따라갈래? 세상 캐릭터 따라갈래? 주님 말씀 따라갈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입니까? 주님 내 천국 백성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 목사했지 않았습니까? 나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모른 척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법을 지키지 않았다. 어때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가 잘못했던 반드시 징계해야 돼요. 자녀라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 바빠서 자녀 돌볼 길이 없어서 자녀 그랬다. 그 마음을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도 천복을 준다. 울지도 천복을 준다. 건강도 천복을 준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열입에 반다 했지 않습니까? 아비와 전도와 자식을 버리면 금세 열입에 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의 말로 목회하기 바빠서 자식을 돌보지 못하게 다시 악해졌다 그 말에 왜 동조합니까? 나는 그걸 많이 봤거든. 그걸 옹호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죠. 불법을 행했답니다. 그래서 모른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면 나 모른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심판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놓았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내가 네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불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기준이 어디가 돼야 되냐. 그러므로 하는 것은 위에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죄는 비가 내리고 창수나 바람 즉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아멘 순종해야 된다는 궁핍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환란이 오고 말씀에 순종하면 궁핍이 오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려움이 와도 순종하는 자요? 아니면 보통 때는 순종하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나 바람이 불 때는 순종 안 한 자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나는 보통들은 잘했다. 잘했지 않았습니까? 환란과 핍박과 궁핍이 오니까 안 한 거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르지 모른다는 거예요. 24절부터입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더 징계 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평안 주는 것도 감사하게 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라고 준 거지. 네가 순종했으니까 축복받고 이제 순종 안 해도 중요하다. 축복을 준 것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저주 준 것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는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24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이 말씀과 마태복음입니다. 7장 21절부터 끝까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자, 그 집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 가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는 평안할 때 순종해야 되고 하나는 환난과 핍박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면 순종 안 합니다. 환난과 핍박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450년 이스라엘 민족 사사기 시대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순종을 합니다. 허벌나게 터지고 나서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경상도 말로 억수로 한 거에 죽사에 터지고 나서 순종하는 사람이서도 이 사사시대잖아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이 두 가지가 됩니다. 평안할 때도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에베소서 서문합니다. 기준입니다. 그 뒤는 이 두 말씀 속에 들어가는 말씀들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게 오른손에 일곱 배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가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를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깨르지 않은 것을 하는 그는 이렇게 책망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의 행동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아버지 말씀을 믿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힘이 있다면 근데 서머나 교회는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보통 때는 열심히 했는데 환난과 핍박할 때 조금 좀 안 했습니다. 주여 열어달라 그 말입니다. 나도 모른답니다. 보통 때는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환난과 핍박과 기분 나쁠 때는 어때요? 자존심 상할 때는 어때요? 순종 안 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칠까요? 그럼 나하고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나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바른 말을 해주니까 아버지 말씀 해주니까 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의 실망을 합니까? 전화 실망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남들은 목사님들이 막 실망하고 전화도 걸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에 비해서 이러면 하나도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말씀 하나 말씀을 사는 모습하고 말씀 하나 물론 뭐 욕심 없는 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 없는 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누구보다도 자고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말 안 듣는 사람을 좋아할까? 어느 목사가 말 듣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죠. 죄인을 미워한다. 의인을 사랑한다. 죄는 하말때야 빗나갔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계시록입니다. 2장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환난과 궁핍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 있죠. 물질 때문에 궁핍 있죠. 어때요? 보통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이 오면 말씀에 순종하면 궁핍이 오면 순종해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보통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뭐의 면류관을? 천국에서 상을 준다 그 말은 아니고 천국을 주겠다 그 말이죠. 보통 때도 열심히 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궁핍 속에도 열심히 해야 된다. 환난인 것은 우리의 삶의 관계고 궁핍이라는 것은 물질의 관계잖아요. 그걸 머리에 딱 염두에 둡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 다시 들어옵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만은 아까 가르친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주의 종을 보십시오. 스녀 노릇 했지요. 귀신 쫓아서 많은 건너는 행치 않나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나는 아버지 보통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어려워서 잠깐 내가 안 했고 궁핍해서 잠깐 안 했을 뿐이 아니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보통 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한란과 핍박 속에도 궁핍 속에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 왜? 자기가 천국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으고 자기는 했겠다 그 말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좀 어려울 때 좀 안 했다 그러지. 어떤 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나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 아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님이 내게 또 하나의 짐을 집니다. 축복받으라고. 그럼 미국에 또 교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말 편안하게 좀 살려고. 이게 목사고 나오고 한 5년 전인가 몇 번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했습니다.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했어요. 절대로 이제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근데 또 하게 만들고 또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미국 세우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나는 그분의 종이지 여름의 종이 아니거든. 또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미국 가는 거 싫었거든요. 진짜 싫어. 첫째 말은 안 통하지.
이 말이 안 통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마음대로 아무데나 쫓아먹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데가 미국 아니잖아요. 또 우리 같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굉장히 무슨 얼굴을 생각하는데 미국 가면 선한 얼굴로 생각해요. 병이 타는 것도 싫고. 근데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중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좋은 것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어찌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돈 낼 필요 없습니다. 내고 싶은 사람도 절대 돈 낼 필요 없습니다.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미국에 뭐 교회 한다고 뭐 또 돈 내라. 아니야. 안 내도 됩니다. 절대로 내라 소리도 안 아끼시고, 절대로 얼마 조금 교회가 세워지니까 모금도 절대 안 아낍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데서는 염려하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곧 결정이 납니다. 워싱턴에 딱 두 군데가 나왔는데, 그런 데가 우리가 기도한 데가 두 군데가 워싱턴 전체에서 딱 두 군데밖에 안 됐다. 그런데 그 두 군데를 우리가 다 가지는데 하나는 너무 작고 16평밖에 안 되고 그래도 하나는 한 20몇 평대 한 층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면 됩니다. 전혀 돈 낼 필요 없습니다.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단지 좀 교회를 제품을 빌릴 뿐입니다. 그만 한 4년이면 충분하게, 우리 지금 수준으로서 한 4년이면 충분하게 나머지도 다 갚아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 또 돈을 낼 거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한번 헌금하시다 소리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못 가라면 못 가는 거지. 그게 가야 되겠다 이런 전혀 여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내 말의 뜻은 알지요? 여러분도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는 게 있지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면 인내로서 결실하게 됩니다. 좀 환난과 핍박하고 궁핍 본다고 좀 하다가 궁핍 본다고 돈이 좀 작아진다고 좀 어렵다고 수답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1장 후서 3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다시 3절입니다. 다시 3절 천천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이렇게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 너희 말씀 뚝 잘하고 너희가 각각 서로 사랑함이라. 계속해서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믿음입니다. 하다가 수습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다가 수습하는 게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와 안 오는데도 우리는 궁핍이 안 오는데도 하다가 수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많이 봤거든.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다시 본문으로 말입니다. 이제선 24절에 뜻이 무엇인가 알겠습니까? 우리 24절, 55절, 26절 읽기면 읽고 27절까지 읽고 무슨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행악한 자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 악도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법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보통들은 지키는데 환난과 핍박이 못 지켰다. 지키다가 환난과 핍박 궁핍 보니까 안 지켰다. 어때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잘 박히 못이 돼서 하나하나 고쳐가기를 좀 축복합니다. 인내로서 결실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돌이키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록된 대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걱정 늘 싫어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 예수 말씀을 기도도 찬양도 기도입니다.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치네 가시만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물질들이 싸우니 인내로서 결실한 축복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보통 때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궁핍이 와도 환난이라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천사들 앞과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보마가 쌓이게 하시고 이 땅에 흔들림 소양 주시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환난과 핍박
압박 속에서도 충성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종들 위해 징계때 영원까지 10, 23편에 이 땅을 볼까 영생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